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3일 새벽 1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비밀을 지키지 못한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안의식이 철저해야 합니다. 폭로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폭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밀을 지켜야 할 사람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서 그건 일종의 범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십계명을 낭독을 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읽더니 마지막에 11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1계명? 신도들이 숨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계명 들키지 말라. 신도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들키는 것은 보안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모르고 지나가면은 말씀 없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이 알려지면은 사건이 되고 시끄러워지고 심할 경우에는 정권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가장 큰 잘못은 주의 산만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들켰다는 점에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은 비밀을 지키는데도 1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보안의식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한심합니다. 전화도 조심하지 않고 만나는 장소와 사람과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목사와 어떻게 저런 명태균과 어떻게 저런 정상배와 말을 섞었다가 폭로를 당하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폭로하는 이도 문제지만 폭로당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라면은 폭로자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사인 간에도 저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찍히면 인생은 끝납니다. 하물며 윤석열, 김건희는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을 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데 허비를 했습니다. 코미디였습니다. 저런 대통령 부부가 안보나 외교상의 비밀을 저렇게 흘리고 다니면은 국가적 참사가 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정보의 소중함을 모르므로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정보 판단에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한데도 정보 판단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폐쇄성에만 주목했지 그 폐쇄성이 보안성이란 측면을 간과했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은 부부와 관련하여 요사이 문제가 된 사건들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저 용산 그것도 국방부 건물로 밀고 들어간 데서부터 공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내부 총질을 운운하는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작의 내밀성이 없어지니 공공연한 이전 투구로 변한 겁니다. 이것도 보안 실패입니다. 조용히 정리할 수 있었는데 보안에서 실패하니 치사하게
자신의 당선에 공이 많은 사람을 몰아내는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젊은층과 중도층이 이탈, 동맹세력이 와야 되니 지난 총선 참패는 2년 전에 예약되었던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도 정보 판단의 오류에서 시작되고 끝이 났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데 지척간인 부산에 그것도 2030년에 또 엑스포 개최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외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더라면 헛수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처음부터 가망없는 유치전에 직접 뛰어들고 근접전이나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자기 최면에 걸려서 결국은 대망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몇 달 후 이번에는 황당무계한 의대 정원 2,000명을 총선 직전에 터뜨렸다가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총선 참패를 찍은 다음에도 수습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의 성격상 특징은 이처럼 정보 판단에서 잘못을 거듭하고 두서가 없고 일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하지만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경계 실패는 정보 실패를 뜻합니다. 정보 관리에 잇따라 실패하고 있는 윤석열 부부는 앞으로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관 보수 증축 공사를 했는데 뭐가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고 공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감사원 검사로 밝혀졌습니다. 그 틈을 타고 혹시 적대 세력이 공관에 도청 장치를 심은 것은 아닐까요? 보안 의식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정도의 보안 의식을 보인다면 그 아래 사람들도 보안 의식이 철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보가 새는 거죠. 한편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주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이라는 것은 과학이 끝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과학적 사고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에 가는 겁니다. 군대의 작동 원리는 정확성과 신속성이고 이는 과학기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고쳐서라도 남자의 경우 군대 안 간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안 의식이 낙제점인 대통령 부부를 지금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언론이 윤석열 부부를 단단히 감시하는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